나비 찾고 있어요? 그리고 꽃 찾고 있어요? 예, 나 근데 고구려 보고 싶다고. 나비책, 꽃책, 숲속책, 그리고 공주님이 나오는 동화책까지 도서관 나들이를 함께 간 은우와 건우는 알록달록 다양한 동화책 속에서 무슨 책을 읽을까 고민 중인데요. 오늘은 은우, 건우, 그리고 프렌디 아빠들과 함께 동화나라 도서관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울산 MBC 라디오 아빠와 함께 북소리 9부 함께 떠나는 도서관 여행. 중간에 오늘 무슨 날이야? 건우 생일이야. 진짜? 네. 여기 뭐가 있어? 여기? 동산이 있어. 동산 있어? 지금 우리 뭐 할까? 엄마 선물 주세요. 엄마 선물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오기 전에 어느 선물 주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눈 감고 주세요. 눈 감고. 민진이 우리는 민진이 안 해도 돼. 민진이로. 민진이 우리는 노래하자. 민진 노래 시작. 공사 생일 축하합니다. 애들. 생일 축하합니다. 눈 감고 그는 우리 엄마. 합니다. 빙건우 생일 축하합니다. 여기 있어요. 우와, 뭐예요, 건우? 살짝 신눈을 뜬 채 생일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 건우 왕자님. 가족이 함께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데요. 와, 6살이 된 건우 왕자님 생일 축하해요. 건우야, 선물 뭐야? 좋아하는 거야? 네. 너는 마음에 들어? 어. 그럼 아빠한테 뭐라고 해야 되지? 아빠 고맙습니다. 왜 아빠한테 해? 왜 엄마한테 안 해? 엄마 뭐 하고 있어? 아니. 너 혼자 열어 줄 수 있어? 어. 우와. 너는 힘 엄청 세. 아빠 그냥 잘라줄까? 어, 아니 그냥 손으로 하면 더 세. 손으로? 페이스톤. 그럼 얘기해보세요. 선물 받아서 고마워요. 어, 근데 그거보다 또 뭐 무슨 얘기하고 싶어? 오늘 뭐 했어? 키보드. 어? 생일이 뭐야? 어, 생일은 내가 근데 왜? 생긴 건우가 건우 태어난 날. 그래서 오늘 건우 몇 살이야? 다섯. 어, 만 5세? 5세 5? 아우. 빼. 와! 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 울산 MBC 라디오 생활 밀착형 프렌디 만들기 장기 독서 프로젝트 아빠와 함께 북소리. 건우의 생일 파티로 문을 열었는데요. 동생 민준이가 생일 선물을 같이 열어봐도 되냐는 질문에 흔쾌히 허락하며 동생과 함께 선물을 풀어봤는데요. 의젓한 형아답죠? 아이가 둘 이상 될 때는 생일 맞은 아이만 선물을 사주기보다는 생일이 아닌 아이에게도 선물을 함께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너는 다음에 받을 거잖아 하고 이야기하는 건 상실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생일을 맞은 아이의 선물을 사면서 다른 아이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줄 경우 타인에 대한 배려와 상호작용을 배울 수 있다고 하네요.
건우 왕자님 생일 파티가 한창일 때 우리 은우 공주님은 뭘 하고 있을까요? 오늘 반찬 메뉴가 뭐예요, 선생님? 이게 제일 맛있어요, 선생님. 오늘 이거 좀 더 주세요. 호박은요. 호박? 이거 무슨 호박이에요, 선생님? 애호박. 애호박이요. 우와, 애호박 아닌가? 단호박 아닌가요, 선생님? 단호박인가요? 아니, 학생 다 안 먹었는데 쓱쓱싹싹 벌써 거는 게 어떡해요. 애매한 것 같은데. 애매한 것 같은데. 지금 아직 다 안 먹었는데 버리면 어떡해요, 선생님? 아, 다행히 줄 거예요. 네. 네. 선생님, 저기 건더기를 좀 많이 주세요. 네. 호두도 있나요? 반찬이 진짜 맛있는 게 많네요. 언제 됐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많이 드세요, 선생님도. 선생님은 지금 다 흘리는 것 같은데요, 음식을. 왜요? 다 흘리고 있잖아요, 선생님. 선생님은 좀 안 흘리고 배식해 주세요. 선생님. 어린이가 커피를 마셔도 되나요? 커피 안 돼요. 어린이 커피 마시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잠이 오기 때문에. 잠이 오기 때문이야? 우와, 또 다 먹었는데 벌써 또 식판을 다 비우네요. 조금 애매하네. 애매하네. 애매하네 조금. 애매하네 조금. 은우 공주님은 오늘도 프렌디 아빠와 함께 선생님 역할 놀이를 하고 있는데요. 은우는 선생님, 아빠는 학생. 정은우 선생님, 사감 선생님 못지않게 학생 지도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은우가 애매하다는 단어를 종종 사용하는데요. 이런 단어를 은우가 이해하며 사용하고 있을까란 의문이 들더라고요. 보통 만 3, 4세 아이들은 성인이 사용하는 단어의 80%를 이해할 수 있고 점점 복잡한 문장도 구사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언어 인지 능력이 급격히 발달하는 언어 폭발기로 그 시기 역할놀이는 아이들에겐 소통의 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나름의 방식으로 주고받으면서 아이에게 수많은 인지 과정이 발생하고 이것을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사고력과 동시에 언어 사용 능력이 증진된다고 합니다. 선생님 커피 주세요. 커피 안 돼요. 커피 안 돼요. 커피 이런 거요 안 돼요. 안 돼요. 초콜릿 우유는 돼요. 돼요. 초콜릿 우유 돼요. 초콜릿 우유는 돼요. 어린이가. 네. 누구고 그 가슴 불렁거리지 않아요. 네. 멋있네요. 녹차타워 빙수 있잖아요. 녹차타워 빙수 누가 또 몸에 좋습니다. 줄게요. 네, 이렇게 쌓아서 주세요. 빙수처럼. 네. 갑자기 배가 아파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배가 아파요. 해주세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배가 아파요. 간호사. 간호사. 배가. 배가 아파요. 선생님 배가 아파요. 배가 아, 저기 빨리 저 들어오세요. 간호사 출동. 빨리 정진기하고 들어. 빨리 진찰해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간호사 출동. 이거 맞는다. 이거 맞아요? 진찰해 주세요. 여기 있는데요. 주사하고. 구급대원 맞나요? 여기 구급대원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요. 간호사 출동. 간호사 아빠 주사 맞으면 손 잡아줘야죠. 그렇죠. 부러졌다. 주사 놔줄 거예요? 주사 안 놔줄까? 엉덩이 주사. 엉덩이 주사. 엉덩이 주사 하는 게 아니고
팔을 달아. 손 잡아주세요. 조 선생님 손 잡아주세요. 아빠 주사 맞는데. 주사 하나 둘 셋. 역할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은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을 놀이로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어 은우처럼 병원에 다녀온 기억을 떠올려 의사와 환자 역할놀이를 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놀이에 반영하고 이를 반복하고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식을 쌓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놀이를 통한 학습이 주입식 교육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오랫동안 아이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다는 거죠. 독서 교육 역시 이렇게 아이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읽어주면 훨씬 더 좋은 학습 효과가 확장될 수 있다고 하네요. 유수경 교수님. 아이들의 경험을 그러니까 떠올리면서 읽어주는 방법은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떤 새로운 지식을 형성할 때 기존의 자기의 경험과 결부가 되면 훨씬 더 그 지식들이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들은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또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이가 이제 부모님과 아빠가 책을 보는 과정에서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이전 경험을 떠올려서 아빠 우리 그때 공원에 갔었지? 아빠 우리 그때 그 꽃 봤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맞아 그때 그 공원에 갔었어. 그 공원에 뭐가 있었더라? 뭐 아 그래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구나. 아 누구누구가 이거 가장 좋아했지. 아 아빠도 이게 너무 좋았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반응은 좋아요. 그렇지만 아빠가 아이가 아무런 생각이 없고 이전 경험을 떠올리지 않았는데 이거 봐봐 우리 이거 어디서 봤지? 한번 생각해봐 우리 그때 갔었잖아 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해서 아이에게 대답할 것을 강요하게 되면 오히려 이거는 이제 벌써 책 읽기가 아니라 어떤 학습 과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나는 그러면 잘못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아빠가 내가 질문 못하면 싫어하겠지? 그러면 어떡하지? 하고 책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질문하는 것에 집중을 해서 책의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순간 긴장할 수도 있고 불안해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아이들이 책 읽는 것 자체를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경험을 떠올려서 이야기를 끌고 나가려고 할 때는 아이가 주도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오히려 책 읽기가 거기에서 중단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에 좀 더 깊게 빠져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빠가 먼저 아이가 생각나지도 않는 것을 생각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책 읽기에는 좋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울산과학대학교 유아교육과 유수경 교수의 조언대로 아이가 자신이 경험했던 부분을 주도적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대화를 유도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두 가족이 함께 어린이 도서관으로 출동할 예정인데요. 함께 따라가 볼까요? 날씨 어때? 오늘 뭐? 저기 뭐지? 긴 거는. 그거는 오늘 날씨 어때? 뭐 좋은 거 같아. 햇님이 왔어? 햇님 없어. 햇님. 햇님 어디갔지? 구름 아저씨가 햇님을 가렸나 봐. 햇님이 없어. 아하! 구름이가 막고 있는 거야. 구름이가 막고 있나 봐. 햇님 없으면 어떡해? 햇님한테 얘기한 누나 내 생각엔 햇님이 구름이를 먹은 것 같은데 햇님이 구름이 먹은 것 같아? 햇님이 더 햇님 이름 뭐게? 근데 햇님이가 입 없어 엄마 사실은 건우 동생보다 내가 더 나이가 조금밖에 없는 게 아니라 한 살 더 많아 민준이보다 은우가 한 살 나이가 더 많은 거야, 그치? 안 많아. 너 민준이 보고 싶어? 민준이 네 살이고 넌 다섯 살이잖아. 그래, 맞아. 건오빠 말이 맞아. 건은 몇 살? 자기 여기 여섯 살. 엄마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건오빠 뭐 영어 말로 안 하고 그냥 말로 해. 영어로도 말할 수 있고 우리나라 말로도 할 수 있는 거야. 나도 영어로. 영어 해줘. 영어 해봐. 단어만 해주다가 요새 어린이집에서 배워서요. 나도 영어 시험 있어.
엄마 근데 거북이 탈을 오! 요거 새로 배웠어? 뭐라고? 거북이는 해방한 거야. 부둥아 삼촌한테 얘기해. 거북이 뭐야? 근데 거북이 탈을 해. 탈을 맞아. 잘했어. 미국이 전주기 한국인은 어린이 도서관을 향해 가는 은우와 건우, 몇 차례 함께 시간을 보내서였을까요? 서로 얘기도 많이 나누고 장난을 치기도 하는데요. 둘 사이가 많이 친해진 것 같죠? 노래는 아주 중요한 우리 상호작용의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아이들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어른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단어나 어른들이 생각하는 문장으로만 이게 말을 구사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통하는 단어들이 있죠. 울산과학대학교 유아교육과 유수경 교수의 조언처럼 이 시기에는 또래 친구와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부모 외에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대신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고 놀이하는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만약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면 너무 많은 아이들을 만나게 하는 것보다는 아이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 한두 명과 정기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주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자, 건우 왕자님, 은우 공주님이 조잘조잘 대화를 나누는 동안 어린이 도서관에 도착했는데요. 도서관 나들이는 자주 하는 편이신가요? 자주 와가지고 같이 책 빌릴 때도 있고 아니면 저 혼자 와서 권장 도서 위주로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주려면 같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면 책 빌릴 경우에는 저 혼자 와가지고 권장 도서 검색해가지고 찾아서 한 번 빌릴 때마다 책 10권 이상 정도 빌리니까 그러니까 애들 카드 도서 카드랑 저희 부모 엄마 아빠 도서 카드 이렇게 합치면 제법 빌릴 수 있어서 그거 빌리고 찾고 빌리는데 한 20, 30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빌린 책은 주로 집에서 많이 읽고 아니면 주말 같은 데는 오늘 엄마랑 같이 와가지고 그때는 책을 빌리는 목적보다는 와서 읽어주는 목적으로. 네. 와, 어린이 도서관이라 그런지 분위기가 참 좋네요. 도서관에 오면 아무래도 다들 엄마 아빠랑 이제 책을 읽고 있는 분위기라서 아무래도 여기서 책 읽는 장소구나 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자동적으로 되니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같이 놀러 온 것 같은 느낌이 나서 조금 책 집중하는 것보단 좀 노는데 좀 치우치는 것 같아요. 사운드북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다른 일반 성인 도서관 가면은 조금 애들 데리고 가면 되게 민망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책 조용히 하라고 하는 조용히 시키다가 볼일 다 보는데 여기 아무래도 유아를 위한 도서관이다 보니까 조금 떠들고 그래도 조금 이해해주는 편이고 그 다음 사운드북 같은 거는 어떤 건 되게 소리도 크게 나는데도 어차피 이제 사용하라고 갖다 놓은 장소이기 때문에 크게 눈치 안 보고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도서관 나들이가 처음이라는 건우 아빠는 어떠세요? 그냥 여기 다른 사람도 다 그 건우 다른 사람 아빠 엄마 책 이거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마 그 처음 오늘 처음 왔으니까 엄청 가만히 있어서 다음에 다른 사람 보면 잘 엄마 아마도 이것도 잘할 수 있어요. 프렌디 은우 아빠는 책을 대여하기 위해 도서관을 자주 방문하는 편인데 건우와 건우 아빠는 도서관 나들이가 처음인가 봐요. 아빠 육아, 독서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와 함께 북소리 팀이 요즘 아빠들 동향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아이와 함께 도서관을 찾는 아빠들이 많은 편인가요? 네,
요즘 많이 오세요. 많이 오셔서 저희가 창 쪽에 소파처럼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랑 아버님이랑 같이 앉으셔가지고 아이에게 많이 읽어주세요. 어머님들이 주로 아이들과 함께 오셨는데 요즘은 또 TV에서 아빠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그런지 아버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쉬시는 날 혼자 오셔가지고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책들을 딱 고르신 다음에 빌려가시기도 해요. 좀 아 이거 있을까요? 이러면서 좀 쑥스러워하면서 물어보시긴 하는데 그래도 아이를 위한 거라서 그런지 그래도 좀 잘 물어보시고 도움을 청하시고 있으세요.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종갓집 아이세상 안에 있는 지혜등대도서관 유성미 사서의 얘기 들으셨죠? 독서 육아에 관심 있는 아빠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린이 도서관 아들이 낳은 아이들은 프렌디 아빠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따라가 볼까요? 영 있어 영. 영. 아! 마법사 우리 가질가질해져. 마법사 있어. 목소리를. 책꽂이에 동화책이 가득한 색다른 공간에서 자신이 볼 책을 선택하려고 하니 은우와 건우 모두 흥분된 것 같네요. 아이와 직접 서점이나 도서관을 찾아 아이에게 동화책을 직접 선택하게 하는 것도 좋은 교육 방법의 하나라고 하는데요. 어떤가요, 유수경 교수님? 그런 방법들은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전집으로 사는 책보다는 낙권으로 아이와 함께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고르고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르고 이렇게 해서 한 권 한 권씩 사모은 책들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소중하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너무 높아. 여기가 제일 높아요. 이런 도서관 와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여기 좋아요. 여기 놀고 싶으세요? 쭉! 여기 놀면서 책 읽는 곳이에요. 좋아! 그럼 여기에서 있어요?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좋아. 여기서 책 읽어볼까? 어떤 책? 저거 공주. 이거? 무슨 책이에요, 거니? 설명해줘. 코끼리. 그리고? 김. 이거 배우는 거는 것 같은데. 이야기하는 거 없어? 응. 사자. 근데 여기도 소리 나네, 이거. 잠깐만. 이거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봐봐, 이거는 우우우우 코끼리. 여기는 길쭉길쭉 길이. 그렇게. 소리 어디 있어? 아니 그렇게 말하는 소리야. 코끼리의 여기 뭔데? 여기 뭐 나와? 아 여기 안 읽겠네. 아빠한테 다 읽어. 이거 아빠 보라고. 아빠 맞네. 알록달록 예쁜 어린이 도서관에 홀딱 반해버린 건우. 오늘 아빠와 함께 동화를 읽는 것보단 도서관 탐험에 더 열중하고 있네요. 일단 건우는 잠시 도서관 탐험을 하도록 놔둘까요? 자, 그럼 은우는 프렌디 아빠와 함께 뭘 하고 있을까요? 아, 책 고르려고 책 뭐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고르려고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 그게 없네요. 그래서 여러 개 하나 찍어가지고 이거 한글 거기 잠깐만, 아빠가 잠깐만 좀 보고 읽어줄게. 우리 집에 놀러. 아니야 이거
이거 말고 좀 하자 하자 이제 아빠 읽어줄게. 프렌디 아빠와 함께 집 근처 어린이 도서관 나들이를 종종 해온 은우는 아빠가 동화책 읽어주길 기다리고 있네요. 자, 은우 공주님은 오늘 어떤 동화책을 선택했을지, 또 건우 왕자님은 도서관 탐험을 끝내고 아빠와 함께 동화책을 선택했을지 잠시 뒤에 알려드릴게요. 책 이름이 아이스바는 왜 녹을까? 은우, 저번에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은우한테 아이스크림 줬던 거 기억나? 그때 그거 받아가지고 바로 안 먹고 어디 들렀다가 오는 바람에 아이스크림이 빵떡이 됐었지. 다 녹아서. 그래서 다시 얼리니까 빵떡 아이스크림 됐었지. 맞지?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야. 아이스크림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을까? 물 같은 거였는데 얼려가지고 딱딱해진 거야. 왜 녹았는지 보자. 언니, 시드가 책상 위에 생긴 오렌지색 웅덩이를 발견하고 소리쳤어요. 내 아이스바 잊어버리고 있었더니 다 녹아버렸네. 아이스바는 왜 언체로 있지 않을까? 어느 음식이 녹는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니? 놔뒀는데 책상 위에다가 아이스바가 녹아가지고 이렇게 물이 돼버렸어. 왜 그런지 궁금한가 봐. 입 안 멀떡이 벌려져. 근데 은우 얘 공룡이 더 궁금해? 아이스바가 녹은 거보다? 아니야? 보자. 시드는 아이스바에 맡겨온 손잡이를 들고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어요. 엄마! 아빠! 이거 보세요. 아이스바를 책상에 놔뒀더니 녹아버렸어요. 시드가 말했어요. 시드, 아이스바를 밤새 책상에 놔뒀다고 엄마가 언짢으며 말했어요. 시드는 책상을 깨끗이 씌우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다음에 아이스바를 더 만들어도 돼요? 시드가 물었어요. 그럼! 아빠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침을 먹고 난 후 엄마와 아빠는 시드가 아이스바를 두 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한 개는 시드가 먹고 한 개는 방과 후 집에 놀러 올 친구 가브리엘라고 먹을 거예요. 은우도 아이스크림 만들어 봤지? 기억나? 우리 그때 우유로 아이스크림 만들었었는데 저번 여름, 작년 여름 은우 그때 만들었어. 어땠어? 맛있었어? 아이스크림 우유에다가 엄마가 꿀 넣었나? 설탕 넣었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어서 아이스바 만들었지. 요번에도 만들어 볼까? 집에 가서? 이모랑 같이 먹어봐. 이모랑 같이 먹어볼까? 오늘 은우가 선택한 책은 과학 동화책인데요. 은우가 평소에 읽던 동화책과는 조금 다른 내용의 동화를 선택했어요. 사실 아이들의 경우에도 음식을 편식하듯이 독서 역시도 편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반복 학습도 중요하겠지만 새로운 분야의 책도 접해봐야겠죠? 은혜처럼 스스로 새로운 책에 흥미를 보인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본인이 봤던 책들만 반복해서 보려고 할 경우에는 억지로 권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오늘처럼 도서관이나 서점 나들이를 통해 새로운 공간에서 좀 더 책과 친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도 좋겠고요. 또 집 책장에 꽂혀있는 책들을 매일매일 다른 책들로 전면에 배치해주세요. 이렇게 책을 배치해놓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호기심과 관심을 갖게 될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프렌디 아빠가 재미있게 읽어주면 더 좋겠죠? 자, 과학 동화를 선택한 은우, 집중을 잘하고 있을까요? 엄마가 아이스바를 냉동실에 넣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1분이 지나자 시드가 냉동실 문을 다시 열었어요. 아직도 안 얼었어요. 시드가 투덜대며 말했어요. 주스가 얼려면 시간이 더 걸린단다, 시드. 아빠가 웃었어요. 아이스크림 얼려면 얼마나 걸려야 될 것 같아? 냉동실에 넣었을 때? 20분? 아빠는 20분보다 더 많이 걸려야 될 것 같은데. 10분? 더 많이.
6시간? 7시간? 그 정도 걸리지 않을까? 9시. 그 정도 걸릴 것 같아. 시드는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자 쉰이 났어요. 가브리엘라와 제럴드 그리고 메이가 운동장에서 시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드가 오늘의 질문을 했어요. 얼린 간식 중에 먹기도 전에 녹아버린 게 있니? 응,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메이가 말했어요. 알록달록한 아이스바가 뭐 녹아서 내 손이 알록달록해진 적이 있어. 가브리엘라가 말했어요. 누구? 얘가. 얘가 말했어. 얘? 먹기 전에. 이렇게 됐네. 물어본 거야. 아이스크림이 녹아서 체리, 바나나, 초콜릿 칩이 든 죽이 된 적이 있어. 제럴드가 웃으며 말했어요. 수지 선생님이 아이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뭐여라? 선생님이 노래를 불렀어요. 모두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니? 선생님이 물었어요. 시드는 선생님께 엉게 녹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어요. 엉게 계속 언 채로 있게 하려면 어디로 보관하는 게 가장 좋을까? 선생님이 물었어요. 냉동실이요! 모두 큰 소리로 말했어요. 맞아! 내 아이스바는 냉동실 밖에 있었기 때문에 녹은 거야. 메이가 시드를 보며 말했어요. 선생님이 액체는 차가워지면 얼고 언 것은 차갑게 보관하지 않으면 녹는다고 설명했어요. 시드한테 궁금한 게 또 생겼어요. 어머, 의외로 프렌디 아빠가 읽어주는 동화에 꽤 흥미를 가지며 집중하고 있네요. 은우가 좋아하는 아이스바 때문에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액체가 뭐야? 액체가. 액체. 액체는 물처럼 이렇게 흐르는 거. 이렇게 컵 안에 담겨 있기도 하고 이렇게 부으면 쪼르륵 흐르는 게 액체야. 물도 액체고 또 액체인 게 뭐가 있을까? 주스도 액체고 또 액체 또 뭐 있어? 토마토? 케첩? 케첩 알지? 케첩도 액체지 맞지? 또 액체 뭐 있지? 응. 저번에 오늘 빵 찍어 먹는데 거기서 뭐 줬어? 생크림? 생크림은 좀 액체. 그것도 액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때 레모네이드 오늘 먹었잖아. 그것도 액체지. 고체는 뭐야? 고체. 딱딱하게 이렇게 가만히 세워놓으면 움직이지 않고 어디 흘러가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책 같은 게 고체고 얼음도 고체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크게 지으며 말했어요.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다시 물이 되는 것을 가역 변화라고 한단다. 연구실로 가서 냉동과 해동을 관찰해보자. 가역 변화가 오늘 아까 물이 얼음 됐다가 얼음이 다시 물이 됐다가 하는 거를 가역 변화라고. 이건 너무 어렵다 오늘한테 이 책이. 이거야 맞지? 일단 그만 읽어도 되나? 너무 오는 거 어려운 책을 골랐어요. 네, 은우가 이해하기에 너무 어려운 동화였던 것 같네요. 은우야, 이 동화는 조금 더 큰 후에 다시 읽어보도록 하자. 자, 그럼 건우는 도서관 탐험을 끝내고 동화를 읽고 있을까요? 저기 건우가 좋아하는 동그란 창문가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것 같은데요? 시작! 도시의 마지막 나무. 마지막 나무. 맞아.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나무가 한 개밖에 없지. 와. 에드워드는 도시에서 살았어요. 도시가 뭐야, 그거? 도시는 엄청 많고. 엄청 많이 뭐가 있어? 나무? 응. 여기 나무야? 아니. 그럼. 그냥 집들. 집처럼 맞지? 응. 아파트처럼? 봐봐. 도시는 콘크리트와 장동차로 이어져 온통 아빠 이거 모르니까 다 괜찮아. 아빠 읽을 수 있어. 아빠 읽을 수 있어. 그냥 우리는 이거 그림 보자. 봐봐 여기 뭔데? 아파트 이건. 근데 왜 무슨 색깔이야? 갈색. 근데 여기 에드워드는 무슨 색깔이야?
여러 가지. 맞지? 왜 여기 있는 색깔 없어? 에드워드만 색깔 있어? 응? 나도 모르겠어. 봐봐, 여기는 할머니가 뭐 해요? 어디 가는 중? 할머니가 집에 오는 것 같아, 맞지? 응.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읽어볼게. 응? 할 수 있어? 잠깐만 기다릴 수 있어? 이거 빨리 책 읽어주죠. 아, 빨리 책 읽어줘. 봐봐, 여기 도시에 뭐가 있어? 나무. 나무, 맞아. 집 앞을 지나는 찻길이 끝나는 곳, 오랜 건물들 둘러싸고 있는 그곳에 이 도시의 마지막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이 도시. 잠깐만. 이거 고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잠깐만. 내가 할게. 건우가 동화책 읽는 아빠의 속도를 자꾸 재촉합니다. 그것이 사실 조금 아이하고 상호작용하기가 어려우면 아마 난감한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부모와 아이가 꼭 언어로만 소통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이들은 언어 발달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 있고 아마 아버님께서는 본인의 어눌한 이야기가 혹시 아이에게 혹시 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책을 읽어주고 그 다음 사후활동을 하는 것의 의미는 가장 큰 의미는 아빠와 어떤 정서적으로 교감을 해서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이 아이들의 어떤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예,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만들어주는 그런데 오히려 포커스가 있는 것이지 아이의 언어 발달을 촉진시켜주는 어떤 그런 교육적인 효과는 저는 부차적인 것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 아버지께서도 즐겁게 그냥 똑같이 아이와 함께 예, 즐겁게 사전활동이나 사후활동에 참여하시고 아이와 같이 언어를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아이와 같이 책을 읽어보시면 예,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오히려 자신 없어 하는 아빠의 마음이 아이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건우가 조금 재촉하긴 해도 처음 건우가 아빠와 동화책을 함께 읽기 시작했을 때보다 아빠와의 스킨십도 많아졌고 질문이나 대화의 시간도 꽤 늘어난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아마도 프렌디 건우 아빠의 건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건우에게 잘 전달됐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거는 여기 도시에 여기 그냥 건물이랑 길도 많았어. 나무 심었어. 나무. 마지막으로 나무 심었어. 그래서 마지막 나무. 맞아요. 에드워드는? 이 친구 이름 뭐지? 에드워드. 에드워드가 뭐가 입었어? 뭐가 신었어? 여기 위로 올라갔어. 맞아. 근데 왜 여기 위에 올라갔어? 아빠, 응? 여기 너무 좁. 여기 엉덩이가 자꾸 떨어져. 여기 하나. 이렇게 해도? 응. 이거. 자, 에드워드는 여기서 지낼 때면 콘크리트와 자동차들이 까맣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자동차 있어? 아니. 그리고 콘크리트도 있어? 아니. 콘크리트가 뭐야? 콘크리트 몰라. 봐봐, 에드워드 뭐해 이제? 나무에 올라와서 숨고 있어. 에드워드는 날마다 나무한테 폭 빠져 지나는다. 봐봐, 이 우리가 뭐 하고 있어? 빨리 뛰어다녔어. 맞지? 봐봐. 그런데 어느 날 점점점 나무가 없어졌어. 나무가 봐봐.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서 나뭇가지 잘라서 그래. 맞지? 그래서 에드워드 어떻게 했을까? 왜 슬퍼? 나무가 없어졌어. 맞지? 보자. 나무 없어지는 날들은 몹시 쓸쓸했어요. 에드워드는 달리 갈 데가 없었죠. 그래서 어디 가는지 슬플 것 같아, 맞지? 에드워드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나왔어요. 이제 집으로 갔나?
우리 친구랑. 근데 행복할때 아니면 슬플 것 같아? 슬플 것 같아. 보자. 이거 뭔데? 나무를 잘랐어. 맞지? 차길이 끝나는 곳, 오랜 건물들로 둘러싸인 곳에 이르자 에드워드는 왠지 마음이 따뜻하게 졌어. 나뭇가지 하나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초록색이었었죠. 에드워드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화분을 넣었어. 맞아요. 응. 자라고 있었어. 나무가 키웠지? 응. 네, 우리가 많이 키워서 이렇게 생겼지? 응. 이렇게 뭐 생겼지? 응. 이거는? 이건 예쁘게 있어. 예쁘게 만들었지? 응. 그래서 에드워드 잘했지? 응. 건우와 은우 모두 오늘 어린이 도서관에서 프렌디 아빠들과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냈는데요. 휴일이면 아이들과 어디를 가야 할까, 어떻게 놀아줘야 할까를 고민하고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아이들과 도서관 나들이를 떠나보면 어떨까요? 울산이다 보니까 좀 바다랑 연관되고 해서 저희가 등대, 지혜등대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뭐 숲속으로 갈 수 있는,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여기는 중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요. 한 명당 5권까지 책을 빌릴 수 있고, 책을 도서 검색대에서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 그거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찾아서 보시는데, 찾는 걸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찾아드리고 있어요. 한 번씩 저희가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뭐 강좌들을 열곤 있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건우와 은우, 프렌디 아빠들이 함께 간 곳은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종갓집 아이세상이라는 어린이 도서관이었는데요. 각 구별, 동별로 작은 도서관들이 많이 마련돼 있으니까요. 아이들과 손잡고 색다른 공간에서 함께 동화책을 읽어봐도 좋겠죠? 건우는 나가서 친구들 같이 있는 거 많이 좋아해요. 미국에 저는 도서관 자주 갔는데, 여기는 그냥 혼자서 편하게, 한국말 잘 몰라서 그냥 생각 안 했어요. 예, 좋아요. 프렌디 건우 아빠 토마스 씨, 미국에서는 종종 도서관을 찾았는데 한국에 온 뒤로 언어에 대한 부담감에 도서관 발길을 뚝 끊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부담감을 좀 덜어낸 것 같죠? 이제 건우와 민준이 손잡고 어린이 도서관 나들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네요. 아빠와 함께 북소리에 새로운 친구가 등장했네요. 은우와 함께 숨바꼭질 노래를 부르는 이 친구는 누구일까요? 엄마랑 같이 놀까? 아기 엄마 울지마.
아기야 눈이 아파? 넌 이거 볼래? 어머, 건우 왕자님 아기가 돼버렸네요. 건우를 포근하게 감싸며 달래는 여자친구는 누구일까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등장할 새로운 친구 기대해 주세요. 울산 MBC 라디오 생활 밀착형 프렌디 만들기 장기 독서 프로젝트 아빠와 함께 북소리. 지금까지 연출 최진구, 구성 이나라, 해설 한주영이었습니다.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발전 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MBC 라디오 아빠와 함께 북소리 제9부 함께 떠나는 도서관 여행편이 방송됐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제10부 반짝 친구 만들기 프로젝트 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